헌법 제12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까지는 헌법 개정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먼저 조문 헌법 개정 절차를 그 도표화해서 먼저 딱그 체계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조문을 다시 이제 볼게요. 그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될 거예요. 자, 먼저 헌법 개정 절차 잘 따라오세요. 자, 그두 문자 제가 뭐 많이 안 따드린다고 하면서도 좀 많이 따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제, 공, 의, 국, 공. 자, 제, 공의, 국, 공. 자, 그래서 제안,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로 확정, 공포. 자, 제공의 국공. 그 다음에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거는 20, 60, 30. 그게 그 제공의 국공, 제공의 국공에서 20, 60, 30. 20, 60, 30이 공고, 의결, 국민투표. 그래서 그러니까 제공의 국공에서 공의 국외 중간에. 그래서 20, 60, 30이 제공의 국공의 중간 공의 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일단 딱 정의를 해버려요. 제공의 국공 중간에 20, 60, 30. 그래서 먼저 제안.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은 대통령하고 국회 의원 제적 과반수가 해요. 자, 기억. 종래 국민이 한 적이 있어요. 국민 발안. 그거,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요. 제공의 국공에서 공고 20일 이상 공. 국회 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하면 틀리기 딱 좋아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명 투표.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 그 다음에 수정 의결 X. 그 다음에 제공의 국공에서 국민 투표로 확정. 국회에서 의결하고 난 후에 30일. 자, 20, 60, 30. 20, 60, 30. 1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공포, 즉시 공포를 그러니까 공포는 확정되는 대통령이 즉시 공포를 해야 되는데 발효는 현행 헌법은 부칙에서 발효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87년 헌법이 통과되면서 88년 2월 5일부터 부칙에서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만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요거만. 그래서 저거를 자 보시면서 헌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과 관련된 거는 그 헌법 개정을 할수 없는 개정의 한계 조항이냐? 아니라는 거. 개정을 할수 있는데 그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적 효력이 제한되는. 그래서 개정할 수 없는 개정 한계 조항이 아니라 개정을 할수 있는데 인적 효력 범위가 제한되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요거 뒤에서 한번 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있죠? 국회 제정 과반수 대통령 또 발의로 제공의 국공 중에서 제안. 그다음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한다. 제공의 국공에서 공.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정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 20일 이상. 그래서 제공의 국공에서 20, 60, 30.
다 계속 말좀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하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될 문제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그다음에 130조 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상 20, 60, 30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의결, 제공의 국공. 그래서 20, 60, 30에서 60. 그런데 이게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이렇게 놨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면. 그 숫자하고 이거 다 맞췄는데, 공고된, 공고기간 만료. 이렇게 출제됐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에 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제공인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안은 확정되는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용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어디가 틀렸죠? 그러니까 쭉 길게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을 아니라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도 이렇게 어렵죠.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 후 30일 이내. 그래서 20, 60, 30을 헷갈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냐면 그래서 제공의 국공을 하는 중간에 20, 60, 30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개정 절차를 받고 그럼 선생님 헌법 개정이 그럼 뭐예요? 자,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이나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형식적 요건 우리 개정 절차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이제 실질적 요건이라는 거죠. 뭐 아까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해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어떤 이제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그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가 우리 헌법의 어떤 원칙의 이제 동일성이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국가가 완전 개입하는 형식으로 뭐 계획 경제라든지 아까 봤던 이제 전면적 뭐 국유화 공유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요게 이제 실질적 요건이에요. 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자 개정이니까 수정하거나 또는 이제 삭제할 수도 있는데 자 새로운 조항을 추가 요게 이제 관습 헌법에 개정할 때요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습 헌법은 헌법 규정이 없는데 그걸 이제 관습 헌법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정하려면은 없는 걸 어떻게 해줘요? 새로운 조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기존의 관습 헌법이라고 인정되는 거하고 다른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함으로써 헌법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개정의 불가피성은 자, 현실을 끊임없이 변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마련이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려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지금 대한민국 87년 현행 헌법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중임제.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권 때그 7년 단임제, 7년이 너무 길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군사 정권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5년제로 했어. 그리고 단임제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복지부동, 관료들도 복지부동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금방 레임덕 현상이 계속. 그러니까 87년 이후에는 2년
차 넘고 3년차 들어서 3년차 중후반으로 가면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레임덕 현상이 되고 대통령이 다 탈당.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이명박 대통령 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레임덕 현상이 거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중임제, 4년 중임제. 그게 빨리 넣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여야를 떠나서 항상 제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의 한계를 직접 명문화. 한계 2차 개헌. 요건 의미가 있어요. 1954년. 자, 2차 개헌이 1954년이고, 요즘에는 2차 개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연도까지 물어요. 그래서 2차 개헌은 54년이에요. 2차 개헌은 54년, 1차 개헌은 52년. 그 다음에 요때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주권은 제약 또는 영토 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정할 수 없다라는 요게 있었어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직접 명문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규정에 관한 국민투표. 요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직접 명문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2차 개헌, 1954년. 헌법 개정의 절차. 나중에는 요거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각각 풀어볼게요. 제안. 대통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 재적용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을 하는데, 선생님, 국민.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가 없는데, 1954년, 아까 2차 개헌에서는 국민이 개정 발의할 수 있었음. 그래서 5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경우 인정했으나, 7차 개헌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한번 발 2, 3, 4, 5, 6. 발 2, 3, 4, 5, 6. 발 2, 3, 4, 5, 6.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 발언이 2차 개헌에서 시작해서 7차 개헌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요게 있었던 기간이 2, 3, 4, 5, 6. 발 2, 3, 4, 5, 6.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 6차 개헌헌법까지 있었던 거. 발 2, 3, 4, 5, 6. 발 2, 3, 4, 5, 6. 그래서 헌법 개정안 발의에 있어서는 국회 재적연, 자, 과반수 발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헌법 개정을 공고해야 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인 거죠.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기간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공이 국공에서 국, 예,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그래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공의 국공에서 의고 20, 60, 30에서 60,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 거고, 투표 방식은 기명투표. 자,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수정 의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 제공인 국공에서 국, 실시기간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 20, 60, 30에서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정족수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요하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공인 국공, 대통령은 국민투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즉시 공포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왜? 그 헌법 개정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헌법 128조 2항이 개정 한계 조항인지 문제. 아까 봤죠?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조문으로 확실하게 보고 다시 들어가죠.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저게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정 금지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다. 자.